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레이지 락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무려 두 편이나 올라왔어요. Everything is real하고 예라는 비디오 두 편이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편 중에 한 편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올라왔던 Everything is real featuring Fixed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곡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평소 레이지 락스의 어떤 음악 스타일과는 다르게 드디어 이제 좀 힙합스러운 가사가 좀 돋보이는 비디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지 락스는 저도 알고 있기로는 이제 삼성 갤럭시 폰 모델까지 할 정도로 태국 힙합에서 엄청나게 빠른 성공을 거뒀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 래퍼예요. 굉장히 많은 팬들도 가지고 있는 래퍼이기 때문에 어떤 그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곡이 한 번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제가 일전에인가 레이지 락스의 인스타그램에서 그 가족이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큰 집을 마련을 하고 본인이 그 집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인스타그램 사진을 봤는데 참 그 힙합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예시예요. 자수성가, 셀프메이드 음악으로 성공을 해서 돈을 벌고 가족을 위해서 큰 집을 마련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힘을 만들게 하고 동기부여를 주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질투하는 헤이터들도 양산이 되죠. 참 힙합만큼 이 러브 앤 헤이트가 확실한 음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레이지 락스의 Everything is Real featuring Fixed 프로듀싱은 또 어김없이 니노가 했죠.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관중 함성 소리부터가 장난이 아니다. 콘서트 영상들이 좀 많이 보이죠? 이거 가사 해석을 해보니까 훅 파트가 뭐 나는 음악에서 돈을 벌고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만큼 해냈다라는 어떤 자부심 있는 구절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멋있습니다. 근데 저는 레이지 락스와 픽스드의 조합은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또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지다니 좀 신기한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픽스드 인스타그램에 픽스드가 롤렉스 데이데이트 올골드로 된 거를 이제 차고 나온 거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Everything is real' 이 파트가 아주 킬링 포인트네. 관중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따라 부를 것 같죠? 'Everything is real' 에이 그 레이지 락스의 벌스도 제가 해석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레이지 락스의 벌스 중에서는 가장 좀 남성적이고 강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성공에 대한 어떤 강력한 자신감을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 보면 태국 힙합 씬에도 정말 수많은 랩스타들이 계속 배출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힙합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고 힙합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래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Everything is real. 아, 좋다 이 파트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고 무엇을 사게 됐고 가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성공을 과시하려고 하는 가사들을 굉장히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이런 가사들을 래퍼들이 100번, 1000번을 써도 뭔가 새롭게 들려지고 굉장히 저는 자극을 받습니다.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가사의 해석을 보면 이제 레이지락스의 파트였나? 헤이터를 지적하는 이제 일부 구절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헤이터들이 있어야 노력을 할 수 있고 더 높은 위치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캐주얼하게 만들어진 영상이지만 음악은 굉장히 좋아요. 참 항상 영구와 다이아몬드랑 함께하던 픽스드였는데 또 이런 조합을 보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영구랑 같이 다 나오네요. 네, 레이지락스의 Everything is Real featuring Fixed Producing Nino 리액션 비디오 찍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레이지락스 곡 중에서 가장 힙합다운 곡이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좋았어요. 몇 시간 뒤에 올라왔던 예라는 곡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레이지락스가 보여줬던 음악적인 행보는 아무래도 좀 힙합이라기보다는 팝랩에 가까운 이제 음악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답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힙합 곡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런 곡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제가 바로 이어서 예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지는 좀 못할 것 같고 아마 조금 시간차를 두고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올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 리액션 비디오를 안 만드는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예, 여러분들도 후속 리액션 비디오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꼭꼭하고.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